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형 부위가 어떻게 되세요? 눈이랑 코랑 오늘 재수술. 또 언제 하셨어요? 저 한 10년 전에. 아, 그때는 그러면 몇 살이죠? 24살. 네, 24살. 그쯤. 그 재수술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그때 제가 코가 복코에다가 콧대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막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코가 안 예쁜 거예요. 모양도 예쁘지가 않고 또 제가 짧은 코인데 짧은 코 교정도 안 되는 거 같고 약간 들린 코라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감이 있네. 그래서 이게 계속 고민되더라고. 이미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코는 수진님 코처럼 눈은 그 인스타에서 본 분인데 눈을 까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인데 원래 언제부터 재수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원래 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재수술 생각 못하고 있다가 몇 달 전부터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재수술이 비싸더라고요. 낯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 기회다.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마스크 벗고 예쁘게 사진 찍기? 포토샵 하시나요? 어플 없으면 못 찍죠. 여기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 코 수술 후기를 봤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여기면 내 코도 가능성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코가 뭔데요? 코! 네, 병원에서 코가 한번 다루셨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되게 원장님이 말씀을 되게 조곤조곤 해주시고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문가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분이다. 그러면 상담은 여기가 처음이세요? 네. 듣자마자 바로 네. 확신이 왔어. 네. 그러면 나체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 나체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이미지가 어떤 것 같은데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흔한 얼굴인데 성형하고 나면 좀 예쁘다? 약간 막 고급지다? 고급지다? 약간 우아하다? 그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러 갈게요. 확실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라인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눈매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잤는데 이제 앞라인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면 조금 이쪽을 조금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열어주면서 앞쪽 라인을 이렇게 열어주면 인나운 라인 삼각형을 잡으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눈매를 잡아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열어서 예전에 삽입한 고형물하고 뭐 사용한 기형물 이런 걸 제거하고 다시 이제 코 모양을 만들어줘요. 지금 이제 비주 부분이 좀 묻혀 있고 코끝부분이 들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쭉 내려줄 거고 얘를 이제 다시 비주를 빼주고 날개형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만큼 코끝 부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라인에서 비율이 맞게끔 코대 라인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붐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 기울어져 있고 비주가 묻히고 이렇게 들리고 약간 코 포인트가 너무 봉툭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정할 거예요. 포인트가 들린 코 내려가면서 코 포인트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콧대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되죠. 어색하지 않죠? 네. 손님 이제 디자인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았어요. 잘 하세요.
코 재수술 진행을 했고요. 코 수술이나 눈 수술로 인해서 얼굴에 멍이 크게 들거나 엄청 붓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노란 멍만 얼굴에 살짝 남아있는 상태고, 눈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른쪽에 까만 멍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붓기 빼면서 서서히 없어질 거라고 해서 딱히 걱정은 하고 있지 않고요. 코 수술하고서 아프거나 한 건 없었어요. 그냥 코 속이 좀 쎄하다 이 정도만 있었고, 힘들었던 점은 코 속에 솜을 좀 꽉 채워 놓다 보니까 숨을 쉴 수 없다는 거, 입으로 쉬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입이 많이 마르고 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에서 피가 많이 나다 보니까 목구멍으로 또 많이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물만 먹어도 막 구토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구토가 이제 피가 먹은 게 없으니까 수술하느라 목으로 넘어갔던 피가 쏟아져 나와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둘째 날 되니까 멈춰서 둘째 날부터는 괜찮았어요. 그 둘째 날에 솜을 뺐는데 저는 솜을 빼면 코가 빵 뚫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6일차까지는 콧물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숨쉬기가 그때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되니까 코 속에 콧물 마르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 제가 원래 짧은 코에 목코 그리고 콧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 싶어서 10년 전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는 엘자 실리콘을 써서 그냥 딱 코에다가 실리콘만 올려놓은 모양 뭐 예쁘게 뭐 잡은 것도 없이 그런 상태여가지고 제가 재수술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치를 통해서 재수술 진행하게 됐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곱고 그리고 오똑하고 코끝도 딱 모아져 있고 콧볼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보시면은 그냥 딱 실리콘을 올려놨다는 느낌보단 예쁘게 만들어놨다 느낌이 강해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붓기도 빠지고 자리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또 한 달 뒤에 또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